안녕 히티브 친구들. 아 오늘은 엄청나게 귀여운 공룡 캡슐 뽑기 가차랑 거대한 사슴벌레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. 아니 이 곤충들은 또 어디서 뽑은 거야? 아 일단 이 친구는 카이우도 리보지오라고 해서 와 진짜 거대한 사슴벌레가 들어있는데 제가 요 시리즈를 그 장수 말버도 리뷰했었고 그 황제 정가 임페리얼인가 그 친구도 리뷰를 했었고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요. 아하 요 쪼꼬미들은 얘는 사슴벌레 요 친구는 사슴벌레 유충이고 얘네는 깡총검이라고 해서 그 공작검이 엄청나게 귀여운 친구 같이 가져왔거든요. 얘네 다 뭐 나온 지 1년인가 2년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여기서 까야겠다. 사슴벌레 유충 캡슐 뽑기. 아 이거는 진짜 황당하긴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촉감 그치 이게 나온 지가 다 1년 2년 오래된 거라서 이 친구 원래는 사슴벌레 가챠 캡슐 뽑기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딱 요것만 골라서 구매를 했거든요. 이거 사슴벌레 유충 애벌레 장수풍뎅이 유충 키울 때는 아 제가 우아를 실패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었는데 자 뭐야? 드릉 여기 보면은 사슴벌레 유충입니다. 유충 와 사이즈 실제 이만하진 않을 텐데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로 나왔고요. 와 이만해요. 너무 무섭다. 와 움직여. 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부분 같은 거 이것도 막 움직입니다. 여기 보이나요? 입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요. 이게 몸이 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. 배 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아 진짜 약간 무섭습니다. 무서워. 아 말랑말랑하진 않고요.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크기는 3cm 정도. 와, 그 가장 궁금했던 요 친구 까보면은 요렇게 여기 보면은 그동안 나왔었던 시리즈 전작들 도둑개랑 말벌이랑 황제정가 요런게 있고요. 꺼내면은 나와 여기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랑 또 다른 파츠가 있거든요. 이거 얼마나 한거야? 이거 뭐냐? 이거 뭐죠? 여러분 이게 뭐죠? 눈인가? 아 이건 좀 자세히 찍어야겠다. 와 이렇게 구성품이 돼 있습니다. 일단 우리 사슴벌레부터 어디로 빼는 거요? 와 크기가 너무한 거 아니야? 대충 한 20cm 정도 되고요. 이 친구 뭐 씨름을 잘하기로 상대를 넘기는 이렇게 씨름 잘하기로 유명한 곤충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뿔 부분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이렇게 진짜 아파요. 그리고 여기 눈에는 약간 흰자 점 찍어두면 약간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눈하고 머리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머리 부분 이렇게 움직이고요. 이게 입인가요? 여기가 입인가? 입은 이렇게 고무 처리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 가슴? 그리고 배쪽 보면 약간 바퀴벌레 생각이 나긴 하는데 등 보면 괜찮아요. 그리고 다리 관절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끼꾸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아 여기 보면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 파츠를 분리를 하라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이렇게 등껍질을 분리를 하면은 번데기 그거 길거리에서 종이컵에 사먹는 번데기 있잖아요. 그 느낌인데 여기에 여기다가 이거를 낀 다음에
이게 날개가... 와... 그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키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 이거 집에 하나 놔두면은 정말 좋아하겠다. 뚜껑 닫히고 얘가 여긴가? 맨 여기 뽕 어디니 뚜껑아. 뭔가 이상한데요? 어? 잘못 넣은 것 같은데? 뭔가... 저기 파츠 보면은 요렇게 모양이 맞아야 되잖아요. 이거 오른쪽 뚜껑만 두 개 줬네. 와 이거 뭔가 이상하다. 그쵸 그쵸.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날개 뚜껑을 잘못 줬네 한쪽으로. 아 뭐야. 어쨌든 대충 느낌을 내자면은 그쵸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슴벌레입니다. 사슴벌레 사이즈가 와 이게 말이 되나? 이렇게 아 제 얼굴만 합니다. 얼굴만 해. 알아.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깡총 거미과 엄청나게 깡총깡총 다니는 엄청 조그만 귀여운 거미 있잖아요. 그 친구인데 이것도 제가 너무 이쁜 곤충이라서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실제 사진도 그렇고 움직이는 그 다큐멘터리 동영상도 그렇고 와 정말 무슨 춤추는 것처럼 너무 귀여워요. 그런데 이 친구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너무 와 거미 없다 뀨 거미 없다 약간 두 손으로 가린 느낌입니다 뀨. 어머나 눈이 몇 개야. 이게 커다란 게 4개 있네요. 그리고 뭐야 위에도 눈이야? 그 몸통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깡총 거미가 되는데 다리 빠졌다. 이게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와 블링블링한 게 너무 귀여워요. 솔직히 얘는 아니고 이 뒤에 부채처럼 이렇게 활짝 핀 요 세 개 요 친구들이 레어입니다. 오 달라. 아 실제 크기는 이 친구가 뭐 5mm의 거미 사이즈는 요만합니다. 요만해. 엄청 작은 친구고요. 이렇게 해서 앞모습 와 색깔 다르구만. 여기 얘는 약간 펄이 들어갔거든요 눈에. 얘는 그냥 검정색인데 얘도 거미 없다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와 진짜 와 영상 속의 그 모습이랑 똑같습니다. 이런 깡총거미는 이렇게 어깨 위에 올려 있어도 안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엄청 귀여워요. 어떻게 거미가 이렇게 귀엽냐.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펴졌다 살살 해야 돼요. 아니 빠지거든요. 어쨌든 오늘의 곤충 캡슐 뽑기 시리즈. 아 이 깡총거미 귀여워. 애벌레 유충 무쌍왕 사슴 벌레 불량